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요, 원형이 있고 변형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녀는 예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예쁜 여자라는 말이 있죠. 예쁘다와 예쁜, 이 비슷한 형용사지만 용법이 좀 다릅니다. 둘다 예쁜이라는 형용사지만 말이죠. 그녀는 예쁘다에서 예쁘다는 예쁘다의 역할이 뭐냐면, 그녀는 예쁘고 예쁜 건 그녀다. 둘 사이에 동격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반면에요, 예쁜 여자라고 하면, 예쁜 여자는 여자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둘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형용사는 두 가지로 쓰인다. 첫 번째, 주와 동격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할 때 쓰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걸 왜 구분하냐면요. 자, 그건 그렇고, 독일어의 형용사는요, 원형과 변형이 있습니다. 지 언어들 중에요, 이 원형과 변형이 보통 동사들에 많이 있는데, 형용사의 원형과 변형이 있는 경우는 유럽 어들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독일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도 그렇습니다. 이태리어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영어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원형과 변형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하죠. 하지만 독일어에는 원형과 변형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원형 쓰고 둘 중에 하나는 변형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둘 중에 뭐에다 원형을 써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원 초반에 배웠던 주어와 동격. 여기다가 원형을 써줍니다. 자, 보시죠. 그녀는 아름답다. Sie ist schön. schön은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형용사의 원형입니다. 왜 여기 원형이 쓰였느냐? 주어와 동격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형은 우리 교재 단원의 첫 부분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원형이니까. 반면에 이런 경우도 보셔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이거 뭡니까? 누가 봐도 문장이 아니고요. 얘는 여자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이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여자. Eine schöne Frau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슈네는요. Frau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고요. 변형 형용사가 사용됩니다. 무조건 명사를 꾸밀 땐 변형 형용사가 사용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자, 이 단원의 마지막 숙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보시죠. 변형을 만든다. 원형이 있어요. 원형. 방금도 우리가 원형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변형은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의 변형 16가지. 16가지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저한테 물으시는 분도 있을까요? 16가지 4416표는 우리가 독일어를 배우는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4 곱하기 4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4개의 격과 4개의 성수. 그렇게 해서 16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 정관사와 함께 있었을 때 16개가 있고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변형 12가지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요, 무관사인 경우에도 형용사의 변형은 16가지입니다. 다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20, 32, 44. 44가지의 형용사의 변형이 생깁니다. 44가지. 그러니까 원형은 굉장히 쉽죠. 한 가지만 있으니까. 형용사의 변형은 44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관사만 해도요, 정관사 16개 했을 때도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형용사의 변형이 방금 제가 몇 개를 44개라고 하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이 변형을 배우면서 95%의 이 격을 배우면서 95%의 학습자분들이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남아있는 5% 중에 나머지 4%가 포기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형용사를 딱 보고, 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변형을 변화무쌍하게 막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스펠링 뒤에다 이 하나 붙였다 뺐다 붙였다 뺐다 하면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덩치만 큽니다.
실제로는 안에는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용사의 변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모조리 그 형식을 외워줘야겠는데요. 그 외우는 것은 말이죠. 저희가 이걸 꺼내놓는 이유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지 사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변형 44개 안 외워도 됩니다. 왜? 원형 알고 있으니까. 그 원형만 가지고도요. 이 44개 변형과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거로만 말해도 알아듣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4개를 배우는 것은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내가 독일을 좀 더 잘하게 되면 이것들을 다 익혀서 멋지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자, 왜 이게 44개가 생기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좋은 남자 했으니까 그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정관사와 함께 쓰였을 때를 예를 드는 거겠죠. 그렇죠? 정관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그런 형용사는 이 다음의 표 4416을 따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가 쓰였을 때에 이 형용사는 또 따라야 하는 4312의 표가 있겠죠. 무관사일 때도 그 표가 있고요. 그게 우리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요 녀석들을 공부할 때도 외울 때도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관사들만 데어디 다스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통째로 하십시오. 통째로 하려면 통째로 하고요. 이거 너무 많아서 나 지금 이거 손 못 대겠어. 그러면 좀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해야겠다 하면 여기 있는 표현을 통째로 다 그대로 통째로 외우십시오. 그래야 결국 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원형과 변형이 있는데 변형은 한마디로 어떻다? 어렵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